여보세요? 아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전혜아입니다. 아, 그래. 네, 저 출발하기 전에 그 오늘 소보러 갈 건데 지금 출발할 거라서 연락 한통 드렸어요. 아, 네, 알겠어. 알겠습니다. 네. 모자란 유량 때문에 소를 구매할 계획인 혜화 씨. 아빠랑 상의 안 해도 돼요. 상의 안 하고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걸 보여줘야죠. 마음먹은 건 바로 하고 마는 혜화 씨. 아버지와 의논한 방법을 찾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길 참인데. 좋은 소를 좋은 가격에 구매하면 아버지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. 안녕하세요. 바쁘시죠? 소를 살 생각에 마음이 들떴는데.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소를 좀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. 안 부러워도 됐을 뻔했어요. 크고 다 깨끗해 보여가지고. 거기에서 이제 네. 의심된 거예요. 된 거예요? 된 걸로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고생이 났어요. 네. 딱 봤을 때 뭐 체형이 좀 건강해 보인다든지. 불신했거든요. 네. 이쪽 소하고. 이쪽 소하고요? 아. 몇 마리 건강해 보이네요. 보이네요? 한 10마리 못해도 10마리 이렇게는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? 네.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. 네. 그 시각 목장에 필요한 것은 뭐든 직접 손보는 길식 씨. 30년을 하다 보니 웬만한 작업은 다 한다. 용접봉이 다 됐네. 작업 도구도 필요한 건다 갖춰놓았다. 그런데 아니, 누가 해놨어? 아무리 찾아도 용접봉이 보이지 않는다. 여기도 없고. 결국 급할 때 찾는 건 아내. 야, 창고는 누가 채워놨는데? 대화가 채워? 네. 그 용접봉 놔둔 거는 못 봤고? 용접봉 그거 못 봤는데. 아, 그걸 왜 채워놨어, 그걸? 그건 내가 쓰는 건데, 그 채워놓으면 어디 있는지 뭘 찾을 수가 없지.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, 일도 못 하고. 형 어디 갔는데? 모르겠는데 뭐 아까 소음 어쩌고 서면서 나가던데. 소? 소는 무슨 소? 아, 왜 말도 안 하고, 그거.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. 영아야. 그 아빠가 쓰는 물건들을 거기다 놔두는데 네가 치우면 아빠가 그걸 찾지를 못해서 일을 못하잖아. 더러워서 내가 치웠지. 그래,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치우는 건 괜찮은데 아빠가 일을 할때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일을 하지. 그럼 좀 치워놓지 평소에. 아이고, 아빠가 일하는 건 아빠가 만지는 건 쓰는 건 네가 손대면 안 되지. 그리고 지금 어딘데? 지금 소보러 왔다. 손은 무슨 소? 그럼 저기 소음 없으면 보고 사가려고. 소를 네가 사러 간단 말이야? 온유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고,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소를 보러 온 거고. 아니, 그거는 그때 그냥 니하고 하는 얘기지. 그렇다고 그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당장 소를 사러 가면 안 돼.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는, 그렇게 하는 법이. 그냥 당장 와, 지금. 당장 오라고, 지금. 알겠어요. 세상에, 말도 안 되는 시절됐는 짓을 하고 있어. 화가 단단히 났어, 아빠가. 네. 제가 속으로 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버지와의 통화가 당황스럽기만 한 혜화 씨. 자신을 이렇게 대한 적이 없던 아버지였다. 창고를 청소하고 소를 보러 온 것이 이렇게 화를 내야 할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. 손은? 소안 가져갔다. 이거 좋은 거 소를 있으면 보고 골라놓고 오려고 했지. 골라놓고 알던데 소를 알기나 해, 네가. 세상에, 네가 네 혼자서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소를 사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, 말이 되는 소리가. 아니, 배우는 단계지만 나도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저소 사와가지고 소는 소대로 사는 거고, 키우는 건더 키우는 거대로 잘 키우면 되는 거지.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해야 되지. 하루아침에 들러가서 소를 산다고 그게 되는 일도 아니고.
조금 배웠다고 그 아빠한테 은혼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소설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네가 다 해. 전부 다 하고 공장도 하고 축사도 하고 네가 다 해. 이러고 어떻게 같이 하자 말이고. 딸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가버리는 아버지.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했던 일인데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혜화 씨는 속이 상한다.